10시 6분입니다. 여기 이제 개미마을 약도. 여기가 이제, 여기 제가 서 있는 위치고, 전주 슈퍼, 버드나무 슈퍼, 동네 슈퍼, 화장실, 저 끝에가 버스 정류장이구나. 화장실, 노인정, 관음사라는 자리 있네요. 예, 여기가 개미마을, 여기가 공동조합자. 상당히 가파른 길인데, 금방 그 우체국 그 배달 트럭이 여기 지금 제가 어깨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. 예, 여기서부터가 이제, 그, 개미마을 시작인 것 같고요. 과연 뭐 가파른 곳이고 저는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남아 있긴 한데 마을이 아주 크지는 않다. 저 뒤에 그 산을 보면 숲들 내려와 있는 것까지 보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게 인왕중학교입니다. 인왕중학교. 아까 보니까 20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 자체가 2010년도 생긴 건지 아니면 여기 건물을 2010년에 지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제 개미마을 이제 초입이 되겠습니다. 초입. 이거는 아주 진짜 옛날 전통 주택인데 그래도 이게 뭐냐 제네시스 차량. 제네시스 차량 정도 운행할 정도면 상당한 재산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?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이제. 해바라기, 뭐 무슨 서포터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. 아, 요 위로도 무슨 올라가는 길이 있는 모양이구나. 네, 올라가면 아마 다 연결될 겁니다. 예. 세검정로 4길이구나, 얘가. 제가 지금 그동안 인왕산 서대문 이음길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두 차례 통과를 했었던 거죠. 아, 여기가 전주 슈퍼구나. 지금도 가게를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네. 예, 요 차가 이렇게 막 경사진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달리면서 배달을 하더라고요. 신문도 이렇게 배달하시는구나. 그렇구나. 개미와. 이게 뭐 지붕 같은 거는 이제 저기 대덕사라는 절인가 본데 지붕 같은 거는 최근에 다시 이렇게 한 것 같고요. 건물들은 이제 과연 좀 오래된 것 같이 보이긴 하네요. 대덕정인가? 하여간 불교 대덕점 아 점집인가? 점집인가? 점집. 여기는 폐가인 것 같은데요? 사람들이 안 사시는 것 같은데? 여기는 폐가인 것 같아요. 개미마을 추진위원회. 뭘 추진한다는 얘기일까? 재개발 추진한다는 얘기인가? 개미마을 추진위원회. 아이고, 저렇게나 가파른가 봐. 아이고, 또 꽃이 피고 있고요. 얘가 좀, 그래도 형질해. 네, 안녕하세요. 개미마을 추진위원회. 네, 요 소형 트럭이 아주 그냥 거침없이 달리면서 배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굽이. 계단들 보면 좀 정겹기도 하고, 저 어렸을 때 생각나기도 하고,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가난한 동네에 살았던 적이 좀 오래 있어서,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, 그러네요. 대충 저 길을, 저희 능선 정도의 길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, 제가 이제 근래 한 두 차례 정도 통과했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떠오르네요.
해바라기 그림이 많구만, 해바라기. 일단 뭐 무슨 씨앗을 뿌려놓으신 것 같은데, 뭘까요? 예, 누가 좀 체계 있게, 규모 있게 뭘 하시네요. 재배를 하시네요. 예, 폭이 좁아가지고, 양쪽으로 폭은 그렇게 넓진 않네요. 예. 저 건너편이 두산 위부인가? 아마 그런가 보다. 예. 여기가 이제 약간 어떤 무슨 계곡을 통과해서 약간 넓어진다,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. 어. 저쪽까지 올라가려면 꽤 올라가야 되겠다. 꽃 피고 이럴 때 오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지금보다.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여기는 이제 제법 계곡인데, 느낌상으로는 여기 있는 집들은 이제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습니다. 느낌상으로는. 제천 바로 옆이라 약간 좀 어떤 그 입지도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. 이런 집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손을 본 집이죠. 거의 새로 지은 집 같은데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이제 새로 신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관리번호 125번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수리하는 건 가능한데 신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있는 집을 아마 리모델링을 했던지 했을 거예요. 여기는 뭔가 좀 전시관 같은 개념이 되는데. 좀 더, 이거 세계적으로. 그리고 여기 옛날 건물 모형도 하나 있고요. 이 꽃도 이렇게 또, 이 꽃이 확 피는 때 오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엉망이 엉망이 봐라. 와, 여기가 이제 끝이고, 버스 종점 같습니다. 예, 요런 집도 최근에 많이 다 손을 많이 본 집이죠. 개미마을이라. 여기까지 와서 이제 차를 대놓고 등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 보이네요. 인왕산 지킴이 조서라. 네, 이렇게
보니까 등산하고 내려가시는 분들 같아요. 마을버스 7번지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 현재 목표 그거는 등산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 같고요. 예. 일단 여기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